아늑한 분위기의 이곳은 원종래 씨 부부의 공간인데요. 이 중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건 화려한 옷입니다. 그동안 드라마 하면서 저한테 코디나 뭐 이런 분들을 붙여줘 본 일도 없고 제 혼자 하면서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다 제가 고른 옷들이에요. 부잣집 사모님역 이런 걸 좀 많이 했어요, 럭셔리.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 않게 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캐릭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옷은 정말 거의 한 17, 18년 정도 됐습니다. 아무리 제가 지금 날씬하다 해도 그때만 하겠어요.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조금의 차이, 약간의 그런 차이는 좀 있어도 충분히 지금도 입을 수 있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생각대로 잘 살도 안 빠져요. 그래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너무 보기 싫지만 않게끔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고급스러운 옷을 입다 보면 납작한 신발 신으면 어울리질 않아요. 그래서 일할 때만 그래도 아직은 높은 걸 신죠. 살짝 걸치기만 했을 뿐인데 바로 사모님으로 변신하는 원종래 씨. 부잣집 사모님이란 수식어가 붙을만 하네요.